정주리 800m 금요 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한가운데서 7번 신천대로 안쪽에서는 6번 백록천주 빠른 출발로 7번 6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인코스에서 5번 캐논공주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1번 북문대로 문현진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1번 북문대로가 선두로 나서면서 바깥쪽 5번 캐논공주가 근소하게 2위권 밀려있고 외곽쪽 6번 백록천주 안쪽에서는 3번 경희가 인코스에서 3, 4위권을 따라갑니다. 선두 1번 북문대로와 바깥쪽 5번 캐논공주가 앞서면서 1번, 5번, 3번, 6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5번 캐논공주와 안쪽에서는 1번 북문대로 44주 만에 출전한 휴양마 1번 북문대로가 근소하게 1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쌈 3번 경희와 안쪽에서는 5번 캐논공주가 맞서 있습니다. 1번, 3번, 5번, 2번 순 선두 1번 북문대로 위협하는 바깥쪽 3번 박성광 기세 경희가 좋은 걸음으로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번 경희가 종반 역전승 안쪽 1번 북문대로가 2위권에 밀려있고 3, 4위권에 2번, 4번 두 마리 말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 4번 명품 챔프 바깥쪽 5번 태왁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7번 시대의 명장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3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 바깥쪽 8번 에조로와 그 안쪽에서는 2번 전력투구 인코스 1번 달천왕이 중위권 인코스에서 하위권에 3번, 6번, 10번 3마리가 처져있습니다. 선두 4번 명품 챔프 그러나 바깥쪽 5번 태왁 신막필입니다. 5번 태왁과 함께 안쪽 4번 명품 챔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면서 4번, 5번, 1번, 7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인 4번 명품 챔프 바깥쪽 5번 태원과 맞선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달천왕이 3, 4위권에 밀려있고 3번 거국망령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외곽쪽 7번 시대명장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4번 명품 챔프 이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안쪽 틈을 공략해 들어오는 3번 거국망령이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4번 명품 챔프 안쪽에서 힘을 낸 3번 거국망령 순식간에 역전승 3번 거국망령이 선두로 3번 4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안발들의 1300m 경주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8번 싱가가 초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안쪽에서 3번 보람과 4번 마리아스콜 두 마리가 먼저 선두 그룹에 나섭니다. 2번 월드 엔젤캣도 안쪽에서 3위권까지 도약하면서 바깥쪽 8번 싱가는 4위로 밀려납니다. 단독 5위로 따라가는 6번 그린 레전드와 6위권에는 5번 러닝 패션 9번 로즈 드래곤 바깥쪽 7번 파이널 랩입니다. 최하위로는 1번 브레이브 루키가 달리는 가운데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보람과 김명신 기수 1과 2분의 1마신차 따라나 있고 4번 마리아스콜과 다실바 기수가 2위로 8번 싱가와 다나카 기수가 3위로 안쪽에는 2번 월드엔젤캣과 정도윤 기수입니다. 9번 로즈드래곤과 박재 기수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4위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는 3번 보람이 격차를 5마신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보람이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직선주로 보람찬 질주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3번 보람과 김명신 기수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운전인 가운데 4번 마리아스콜을 위협하는 바깥쪽 9번 로즈 드래곤입니다. 한가운데 파고든 5번 러닝 패션도 여기에 가서면서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3번 보람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나무거리 180m 지점에서 3번 보람과 가까워지는 안쪽 두 마리 바깥쪽에는 9번 로즈 드래곤입니다. 안쪽 5번 러닝 패션이 2위권까지 도약하면서 4번 마리아스콜을 넘어섭니다. 3번 보람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보람과 5번 4번 9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인자무주 6번 호락 안쪽으로는 2번 기탄 3번 진격임이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2번이 조금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호락 치고 나오면서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5번 인자무적도 가세합니다. 세 마리가 선두권 이끌고 있고 3번 진격의 힘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6번이 뒤로 밀면서 2번 기탄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 인자무적 2위로 그 뒤쪽 6번 호락은 3위까지 3번과 안쪽 파고도는 1번 장전보배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기탄이 2마신, 3마신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선두 후메글이 벌어져 있습니다. 2번 기탄 여유있게 앞서면서 4코너 승리하고 결승을 향해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5번 인자무적이 2위까지 그 뒤쪽 6번 호락은 3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3번 엘리트 안쪽으로 1번 장전보배가 파고들고 외곽쪽으로는 4번 엘리트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기탄이 잡고 있습니다. 4번의 역주가 펴면서 4번 엘리트와 외곽쪽으로 10번 수로왕 따라붙고 있고 안쪽 1번 5번 3번 6번까지 6마리가 2위 3 뒤쪽에서는 7번 푸른 장궁도 가세합니다. 2번
기탄 선두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있는 마필들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7원 10번 수라왕과 안쪽 5번 인자무적 그리고 1번 장자법에 따랐습니다. 10번이 바깥쪽 지나면서 역진을 선거하고 7번 2위까지 10번 7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구경이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4번 플레임 퀸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브리도펠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1번 닥터파이터가 먼저 치고 나오고 5번 플라잉 더 포드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6번 플래시데이와 7번 캡틴 코리아까지 4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바깥쪽 9번 브리도펠도 5위권 가세에 나오고 안쪽에 4번 글로리 강서가 6위로 8번 톱라인이 단독 7위로 따라갑니다. 중하위권과의 격차를 벌려내는 선두그룹 6마리 말들 5번 플라잉 더 포드가 가장 앞서 있고 6번 플래시데이와 1번 닥터파이터 7번 캡틴 코리아까지 4마리가 한때 뭉쳐 있습니다. 4번 글로리 강서와 9번 브리도펠이 그 뒤를 쫓고 8번 톱라인과 10번 화이트 펠컨 안쪽에 2번 위 라이크 머니 좌하위 그룹에는 11번 윈클래스와 3번 플레임 퀸입니다. 선두는 5번 플라잉 더 포드입니다. 그러나 바깥쪽 추격하는 6번 플래시데이와 안쪽에는 4번 글로리 강서입니다. 5번 플라잉 더 포드를 추격하는 안쪽에 4번 글로리 강서 이번 경주 첫 출전 4번 글로리 강서와 김혜선 기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에서 1마신차 앞서기 시작합니다. 4번 글로리 강서와 김혜선 기수가 단독 선두 올라섰고 5번 플라잉 더 포드와 다실바 기수 2위로 밀려납니다. 바깥쪽 9번 브리도펠과 다나카 기수가 3위까지 올라서면서 4번 5번 9번 경주 2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무한공간 바깥쪽으로 8번 그리고 9번 10번 안쪽으로 다시 1번도 따라붙습니다. 1번 8번 앞서 보이고 외곽쪽 9번 10번 치고 나오면서 안쪽 8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그러나 9번 신물이 바깥쪽으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9번이 그리고 10번 신천지왕까지 안쪽 8번 번개지왕 3마리가 앞서면서 8번 9번 10번 3마리가 선두권을 끌고 있고 1번 3번 7번이 그 뒤쪽에서 4, 5위권을 유지합니다. 9번이 뒤로 밀리면서 8번 번개제왕과 바깥쪽에 있는 10번 신천지왕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고 그 뒤쪽 9번 신물과 7번 초석은 3, 4, 2, 3 1번 장전물결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8번과 10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끕니다. 8번 번개제왕과 바깥쪽에 있는 10번 신천지왕 두 마리의 선두 접진이 치열하고 7번 초석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갑니다. 8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후미야 거리차 좀 벌어져 있습니다. 1번 장전물결 7번 초석은 3, 4, 2, 3 안쪽으로 4번 고차원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과 10번의 선두 접전이 치열한 가운데 4번, 1번, 7번이 3, 4, 2, 3 5번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치고 나오는 5번 거친 바다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뒤에 있는 마필들 4번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신천장 잡고 있고 8번 번기장 2위까지 4번 바깥쪽 고차원이 막판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10번과 4번 싸움이 이어집니다. 10번, 4번, 10번, 4번, 8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부산 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12번 BK제나가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4번 해랑더원과 8번 불의제왕 안쪽에는 3번 히어더퀸이 빠르게 선두권에 올라섭니다. 3번 히어더퀸과 최상현 기수가 안쪽에서 목철 앞서 있고 8번 불의제왕이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바깥쪽 12번 BK제나가 3위권 10번 모스트래피드가 4위에서 3위까지 늘어나고 9번 에브리킹이지가 바깥쪽 6위권 안쪽에 2번 석세스 영광과 4번 해랑더원 가장 안쪽 1번 로드 투 썬더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5번 기정의 금빛과 6번 판타스틱 드림 최하위권에는 7번 머제스틱 댄서와 11번 초이스 로드입니다. 선두는 3번 히어더 퀸과 8번 불의 제왕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12번 BK제나와 바깥쪽에는 10번 모스트 래피드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선두는 3번 히어더 퀸과 최상현 기수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격차를 좁혀내는 12번 BK제나와 정도윤 기수 안쪽에서 3번 히어더 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12번 BK제나냐 3번 히어더퀸이 버티느냐 안쪽에 12번 BK제나와 정도윤 기수가 서서히 3번 히어더퀸을 따라잡습니다. 12번 3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8번 불의 제왕이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앞서는 12번 BK제나 그 뒤 3번 8번 경주 2000m 금요경마 제주의 5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산도 한가운데서 6번 달의 여신 외곽쪽 10번 추적자와 안쪽 8번 리듬조이 빠른 출발로 8번, 10번, 3번, 2번 4마리가 앞섭니다. 주변산들은 5세 앞마린 전현준 기세 8번 리듬조이가 앞섭니다. 바깥쪽 10번 추적자가 2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3위권 3번 한백여왕과는 격차 3마신 쳐벌어져 있고 안쪽 2번 성산황후 바로 뒤편 9번 용병신화가 가장 외곽에서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 10번 추적자, 안쪽에서는 8번 리듬조이 계속된 선두 3코너 중반까지 이어나갑니다. 3화 신차 격차를 벌려나가는 두 마리 말을 필두로 3위권의 3번 한백여운과 인코스에서는 2번 성산항우가 안쪽 자리를 선점해 들어오고 있고 바깥쪽 9번 용변신화가 5위권에 밀린 가운데 그 뒤편 1번 특급열차 하위권의 6번 달의 여신이 추격전을 펼칩니다. 8번, 10번, 3번, 2번, 9번, 1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리듬조이 관심마, 바깥쪽 10번 추적자 맞선 건데 3위권의 바깥쪽 3번 한맹영, 이번 경주 관심마, 9번 용병신화와 인코스 1번 특급별차까지 팽팽합니다. 3위권을 도약해놓은 두 마리 말 1번 특급별차 외곽쪽 9번 용병신화 종반 걸음이 좋습니다. 바깥쪽 김변기세 9번 용병신화가 종반 역전승, 안쪽에서는 1번 특급별차가 계속된 2위권 싸움, 9번 1번 두 마리 선두권까지 연결됩니다. 선두 9번 1번 5번 6번 9번 1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영광의 함성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번 모닝플로우도 여기에 가세하고 안쪽에 두 마리 2번 오버더 트리플과 1번 닥터 캡틴 두 마리가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외곽에서는 10번 캡틴 찰리도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모닝플로우입니다. 7번 모닝플로우가 경주 이끌고 있고 10번 캡틴 찰리와 안쪽에는 3번 닥터 위키 2번 오버더 트리플이 안쪽 4위입니다. 4번 스카이승이 5위로 따라붙고 외곽에는 12번 아침의 희망, 6번 영광의 함성, 뒷선에는 8번 제트캐시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1번 닥터 캡틴과 5번 실크 패션 로드, 바깥쪽에 11번 로드 투톱과 9번 용비칸이 최하위권 달리는 가운데 7번 모닝플로우가 단독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따라나는 7번 모닝플로우와 김태현 기수입니다. 안쪽에 3번 닥터 위키와 송경 기수, 바깥쪽에는 10번 캡틴 찰리와 다나카 기수가 따라붙으면서 직선주로 승부, 7번 모닝플로우가 아직까지 선두 지켜냅니다만 안쪽에서 추격하는 3번 닥터 위키와 송경 기수, 바깥쪽에는 10번 캡틴 찰리와 다나카 기수입니다. 7번 모닝플로우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바깥쪽 10번 캡틴 찰리, 10번 캡틴 찰리가 7번 모닝플로우를 위협하면서 두 마리가 팽팽합니다. 10번 캡틴 찰리와 7번 모닝플로우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10번 캡틴 찰리와 다나카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고 7번 모닝플로우 2위로 밀려납니다. 3위권 다툼에는 1번 닥터 캡틴이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외곽에는 5번 실크 패션 로드의 추입력이 돋보입니다. 10번, 7번, 1번. 경주는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두 7번 금룡포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5번 금촌대박, 바깥쪽에서는 4번 대지열차가 자리했고 외곽쪽 6번 세계전설의 중위권, 안쪽에서는 3번 유달리와 인코스 1번 삼다장군, 2번 항해가 중위권 그룹 추격합니다. 선두 7번 금룡포가 잡고 있습니다. 타조 임재강 기수와는 첫 호흡을 맞추는 7번 금룡포, 반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에서는 4번 대지열차 35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2번 항해와 가장 바깥쪽 6번 세계의 전설이 빠르게 선두권까지 위협해 들어오면서 바깥쪽 6번 세계의 전설과 안쪽 7번 금룡포가 선두권에, 그 안쪽에서는 4번 대지열차가 차분하게 3위권 따라가고 있고 인코스에서 5번 금촌대박, 바깥쪽 1번 삼다장군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7번 금룡포 2마신차 먼저 앞섭니다. 안쪽 4번 대지열차와 김준호 기수, 바깥쪽 6번 세계전서가 정명일 기수, 안쪽에서는 5번 금촌대박이 빠르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7번, 5번, 4번, 1번, 8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7번 금룡포, 바깥쪽에서는 5번 금촌대박이 2위권에서 안쪽 8번 오라태양과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5번, 8번 두 마리 2위권 접전, 선두 7번 금룡포가 굳히게 나선 가운데 3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에 힘내는 5번 금촌대박과 인코스 8번 오라태양이 근소하게 3위권 밀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7번 금룡포를 위협하는 바깥쪽 5번 금촌대박이 종반 역전, 5번 금촌대박이 종반선으로 바깥쪽 8번, 5번, 8번, 7번, 5번, 8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입니다. 1400m 질주를 시작한 12마리의 말들, 이 가운데 8번 커넥트 마리인 출발이 다소 늦습니다. 앞에서는 1번 브리도 프린스 김동현 기수와 안쪽에서 단독 선두를 차지한 초반입니다. 브리도 프린스 옆에는 2번 나이스 빅가이가 다실바 기수와 함께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트러블 마린 김어수 기수, 바로 옆에 4번 스카이로호 우에다 기수, 5번 스카이 질주 최상현 기수까지 1, 2, 3, 4, 5 이렇게 5마리 있고 바깥쪽에서 11번 YG킹이 송경윤 기수 와 함께 이 대열을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브리도 프린스, 나이스 빅가이, 그리고 바깥쪽에
4번 스카이로호 그리고 11번 와이즈킹까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4번 스카이로호와 1번 와이즈킹 두 마리가 싸우고 안쪽에서는 1번 브리드 프린스와 2번 나이스빅가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 7번 석세스풀과 5번 스카이 질주 그 뒤에 3번 트러블 마린 안쪽으로 9번 아카라카까지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권 4마리입니다. 안쪽에 2번 나이스빅가이 바깥쪽으로 4번 스카이로호와 11번 와이즈킹 안쪽에 1번 브리드 프린스 다소 걸음이 뒤처지면서 2번 나이스빅가이가 앞서나가고 바깥쪽에 11번 와이즈킹이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7번 석세스풀이 박지희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지희 기수와 석세스풀 7번 석세스풀이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면서 거리차를 벌립니다. 크게 벌린 여유 그리고 여유있게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7번 석세스풀 박지희 기수 오늘 저녁 레이스 성공적입니다. 경결이 111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바깥쪽으로 5번, 6번, 2번과 4번도 따라붙습니다. 안쪽 1번 황제로와 바깥쪽 2번 한라왕자 그리고 4번 남문대로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는 7번 강한능력 그리고 뒤쪽에서는 8번과 안쪽으로 5번, 4번 따라붙습니다. 선두 1번, 2번이 잡고 있습니다. 1번 황제로, 2번 한라왕자 초반 선두 이끌었던 4번 남문대로는 바깥쪽 5번 금난지교와 7번 강한능력과 함께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황제로와 2번 한라왕자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들어서고 있는 두 마리 그 뒤쪽에서는 4번 남문대로 5번 금난지교 바깥쪽 7번 강한능력까지 세 마리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고 8번 미래명장이 그 뒤쪽에서 후미 쪽에서는 3번, 10번, 6번, 9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황제로와 2번 한라왕자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 5번, 7번, 4번 여전히 3마리는 3, 4, 2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 1번 황제로와 2번 한라왕자 두 마리 선두싸움이 치열한데 그 뒤쪽 8번 미래명장도 빠르게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 4번 남문대로와 5번 금난지교 따라붙고 있고 8번 미래명장과 7번 강한능력 그리고 10번 완벽세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1번과 2번 여전히 선두 접전이 치열한 가운데 4번 남문대로와 10번 완벽세대가 3, 4, 2, 3 이제 바깥쪽 측으로 하는 10번 완벽세대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2번 한라왕자 안쪽 1번 황제로 두 마리 싸움에 10번과 그 뒤쪽 7번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입니다. 2번, 1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입니다. 부경제 6경주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2마리 가운데 11번 러프트레이서가 윤영석 기수와 함께 크게 앞서 나오는 초반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는 러프트레이서입니다. 그 뒤를 4번 범이 내려온다, 6번 퍼플라인, 7번 블랙스프링이 따르고 안쪽에 1번 위대한 선택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중위권에 5번 마사랑끼리 다실바 기수와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 10번 용건 안쪽으로 2번 영광의 프린스 12번 블랙볼트가 바깥쪽 가운데 9번 하늘제왕 위치해 있고 후미에는 3번 라이트세이버와 8번 불의 축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뒷직선 주로 이제 첫 번째 코너로 향해 들어갑니다. 4번 범이 내려온다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로 달리고 바로 옆에는 7번 블랙스프링이 최상현 기수와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11번 러프트레이서 윤영석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고 뒤쪽에 2번 영광의 프린스 6번 퍼플라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11번 러프트레이서가 가장 앞서 있는 모습 바로 옆에 7번 블랙스프링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2번 영광의 프린스 5번 마사랑길 6번 퍼플라인 함께 위치해 있는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11번 러프트레이서 윤영석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7번 블랙스프링이 그 뒤를 따르고 2번 영광의 프린스가 3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여전히 러프트레이서가 윤영석 기수와 단독 선두 뒤쪽에서 7번 블랙스프링 12번 블랙볼트 2번 영광의 프린스 바깥쪽으로 5번 마사랑길과 8번 불의 축제까지 선두 여전히 11번 러프트레이서 윤영석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하는 11번 러프트레이서 이어서 12번 2번 경주리 1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1번 제주돌풍과 2번 선봉자 외곽쪽에서는 6번 명성질주가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6번과 바깥쪽 8번 지존보배가 앞서면서 선두에 들어갑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제주돌풍 그리고 2번 선봉대 바깥쪽으로 7번 푸른물결이 따라붙습니다. 6번 8번 싸움에 바깥쪽 7번 푸른물결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으로 1번 제주돌풍도 가세를 하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선봉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5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3번 세웅지마가 6위로
바깥쪽으로는 5번 신석한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4번, 9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6번 명성질주와 바깥쪽 8번 지존법에 그리고 7번 푸른물결까지 계속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제주돌콩, 2번 선봉대가 그 뒤쪽 4, 5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코로 들어섰습니다. 6번, 8번, 7번 3마리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1번, 2번 여전히 그 뒤쪽에서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3번 세웅지마도 6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 6번, 8번, 7번 이제 서서히 4코너 선에 나기 시작합니다. 6번 명성질주와 8번 지존법에 7번 푸른물결, 7번이 조금 밀리면서 1번 제주돌콩과 2번 선봉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명성질주 8번 지존보배 두 마리 안쪽으로 치근하는 1번 제주돌콩과 3번 세웅지마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2번 선봉대가 가세하고 외곽쪽으로 9번 미래세상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근하는 9번 미래세상과 2번 선봉대 역주가 붙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6번 명성질주와 1번 제주돌콩 따라붙습니다. 9번 지존보배 역주가 붙으면서 9번이 역전의 성공 선두를 이끕니다. 안쪽 2번 선봉대 2위까지 그 뒤쪽 5번 신속한의 막판 역주가 붙으면서 5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9번, 2번 선두사 9번, 2번, 5번 앞서면서 결선 도가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입니다. 18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7번 소리태풍이 정도연 기수와 함께 크게 앞서 나옵니다. 안쪽으로 4번 고블린, 3번 K골드바, 1번 커몬퍼스트까지 위치한 현재 첫 번째 곡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7번 소리태풍과 1번 커몬퍼스트 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번 K골드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1번 커몬퍼스트가 아닌 11번 원더프렌도버가 따라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4번 고블린이 뒤쫓고 있습니다. 5번 스타티세가 안쪽에 바깥쪽에는 10번 달릴레요, 6번 트리플 질주, 안쪽으로 8번 창창대로와 2번 천마파워 트리플 질주 살짝 앞서 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12번 챔프고와 가장 뒤쪽에 9번 하늘강자가 달리고 있는 뒷직선 주로입니다. 1번 커문퍼스트, 7번 소리태풍, 그리고 3번 K골드바까지 1, 2, 3위를 만들고 달리고 있는 현재 뒤쪽에는 4번 고블린과 10번 달릴레오가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11번 원더프렌도버, 안쪽으로 8번 창창대로와 가장 안쪽에 2번 천마파워, 여전히 선두는 커문퍼스트와 김어수 기수입니다. 커문퍼스트와 김어수 기수 2번이 여섯 번째 호흡, 커문퍼스트가 앞서서 달리고 있는 마지막 코너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기 직전, 직선주로 이제 질주가 시작됩니다. 1번 커문퍼스트가 앞서고 뒤쪽에 7번 소리태풍이 있습니다. 김어수 기수, 정도윤 기수의 싸움, 뒤쪽에는 3번 K골드바, 김혜선 기수, 나란히 달리는 말 10번 달릴레오, 다실바 기수, 8번 창창대로와 윤영석 기수입니다. 여전히 앞서 있는 1번 커문퍼스트, 하지만 뒤쪽에서 많은 말 들이 거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추격을, 추월을 시도하는 말들, 10번 달릴레오와 다실바 기수가 선두 싸움에 가세했고 다실바 기수와 함께하는 달릴레오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결승선 직전 10번 달릴레오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번, 8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2번 부산한갈매기, 바깥쪽에 10번 캐치 더 빅토리 김어수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갑니다. 캐치 더 빅토리가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 앞서고 있는 초반입니다. 캐치 더 빅토리 뒤를 따라서 12번 미라클 드리밍이 이홍락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9번 최강손사리 정도윤 기수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안쪽에 4번 한우룰림, 바깥쪽으로 7번 스카이무어와 8번 위닝댄서, 그리고 11번 상승보이가 따라가고 2번 부산한갈매기, 5번 그레이트보스 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 갤럭시로드도 다실바기수와 뒤쪽에 가장 뒤에는 6번 톰메이트와 3번 행복한 하만이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에서 두 마리가 선두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10번 캐치더빅토리, 12번 미라클 드리밍 각각 김어수 기수, 이홍락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10번 캐치더빅토리, 김어수 기수, 12번 미라클 드리밍, 이홍락 기수, 10번과 12번 두 마리가 싸우는 현재 안쪽에서 9번 최강손사리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10번 캐치더빅토리 김어수 기수와 함께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만 200m 남은 직선주로 9번 최강손살 정도윤 기수 속도를 올려보고 바깥쪽에서 1번 갤럭시로드와 다실바 기수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1번 갤럭시로드 다실바 기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9번 그리고 7번.